예, 괴테 엄마는 이야기 결말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제 많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쉼의 여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쉼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안절부절하면서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쉽니다. 계속해서 뭘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요, 그때부터 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잘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뭐 선교 같은 거 갈 때도 보면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와서 뭐 했냐 그러면 그냥 걱정만 했대요. 그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맡기지 못하는 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농부의 노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곡식이 어떻게 자라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손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깨고 하라고요. 그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우리가 볼 땐 스스로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일도 그렇고 뭐 가정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은 내게 닥친 과제들이 그렇죠. 우리는 내가 뭐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 놀고 먹자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내 손을 떠난 일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여백이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초조해하던 인간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뭐 다 알죠, 12장의 상황을. 그 다음 죽을 자리가 자기라고요. 근데 천사가 와서 건져줄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7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이 잔 거죠. 깊이 잔 거. 그 잠도 두 가지 잠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는 거, 그런 거 사망의 잠이고, 이런 잠은 뭐라 그러죠? 평안의 잠 또는 믿음의 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걱정 안 한 거예요. 그냥 다 맡기고 잔 거예요. 내가 뭐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불면증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부럽죠. 죽을 위기 속에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맡김이거든요. 그래서 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쉴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쉬어야 또 새 힘을 얻는 거겠죠.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줄 몰랐죠. 멋지잖아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나의 완벽이 이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백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사람은 다 여백의 신앙입니다. 여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오경이 뭐예요? 거기서 계명으로 나온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쉰다라는 건데 안식일은 자녀들만, 백성들만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더 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여백의 공간, 하나님께 맡기는 공간, 믿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여지로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니까 쉼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자녀의 특징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쉰다라고는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죠. 맡기면 주님께서 내게 멍에도 주셔요. 근데 그 멍에는 쉬운 멍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멍에라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쉼과 맡김, 믿음, 이건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쉼은 아름다움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조가 수원성을 지으면서 되게 아름답게 지었지 않습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만 되게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가 수원이죠.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제 원래는 천도도 하려고 그랬다 그러던데, 그죠? 이렇게 수원성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뭐라 그러죠? 뭐 때문에 그 방어하는 성을 저렇게 아름답게 짓습니까? 그럴 때 정조가 했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굉장히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힘이, 쉼은 아름다움을 주고 힘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동의어예요, 사실은. 아름다움이 힘이거든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게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고요. 쉼은 힘입니다. 여백의 미, 동양화는 선으로 그리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리잖아요. 중간을 다 메꾸지 않죠. 물론 뭐 채색화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약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선이라고요. 선으로 긋는 거죠. 만화같이 선으로. 반면에 서양화의 특징은 면이죠. 면이기 때문에 그걸 다 메꿔요. 메꾸고 색깔로 메꾸고. 수채화 같은 게 뭐 그렇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유채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선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이쪽과 이쪽이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에요. 선을 중심으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룩말이 흰 바탕에 검은 게 있는 거예요. 검은 바탕에 흰 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보기에 따라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라니까 동양화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면 그 선에 의해서 그게 하늘이 되기도 하고. 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에 의해서 그것이 강이 되기도 하고. 강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에 의해서 아 이게 강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고. 어떤 때는 산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뭐 나머지 여백 선을 그려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보니까 그게 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백이거든요, 여백. 그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 보면요.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안 해요. 내가 먹지 같은 편지 여러 번 받아왔어요. 하나도 안 띄어쓰게 해요. 줄바꿈도 안 해. 그게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쫓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죠? 요즘에는 예배 은혜를 받고 풍성해지더니 이제 띄어쓰기를 하고 요즘에 줄바꿈을 하고 요즘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페이지에 두 문장 이상 안 써요. 그러니까 더 읽기 힘들어. 읽으면 또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여유, 여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쉴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에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뭐 띄워주죠. 띄워주면 항상 한 문장이에요. 절대 한 문장 이상 넣지 않아요. 한 문장 해놓고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던지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 문장 가지고 나머지 여백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죠. 근데 답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라도 더 전해준다고 해가지고 빡빡하게 다 올려놓고 읽지도 못하겠죠.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그 왜 그래? 초조함이거든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서 한 줄 해놓고 맡길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들어보시죠. 캐나다의 그 음유 시인이고 노래도 부른데 레너드 코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노래 참 좋아요. 뭐 흥얼흥얼 거리는데 노래 좋아요.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There's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서 빛이 들어온대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틈이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는 틈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틈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우화인데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들었던 얘기 같은데 요즘에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금이간 항아리 이야기. 제가 글로는 제가 처음으로 썼었는데 예, 금이간 항아리. 막대기 양쪽에 항아리를 달고 이렇게 물을 나르잖아요. 한쪽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집에 오니까 한쪽은 가득 차 있는데 한쪽은 반쯤 새고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라고. 그때 주인이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즐긴다고. 지나왔던 길을 보라고. 그 멀쩡한 항아리가 있던 데는 아무 생물도 자라지 않았는데 금이 간 항아리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나비가 모여들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아름다운 거 아니냐.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라고. 우린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깨진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런 데서 사랑이 나오고 그 완벽한 사람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깨졌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창조가 나온다고. 참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금이 갔잖아요. 금이 갖고 뭐 부끄러워해요.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은 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여유로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제목이 괴태 엄마인데 괴태 엄마가 괴태 엄마니까 아들이 괴태겠죠? 예. 괴태 엄마가 괴태 앉혀놓고요.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90%까지 해놓고 결말은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여백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럼 애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그럴 때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괴태가 혼자 그 마지막 결말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작가 됐대요. 저나 여러분이 극작가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우리 엄마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 얘기해줘. 잔소리 같이 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상상할 일이 없어. 그죠? 앉아서 듣고 있다가 우리 애들은 맨날 듣다가 자잖아. 그죠? 또 깨서 얘기해주면 결말을 얘기해주니까. 근데 괴태 엄마는 잘 수가 없는 거야.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 결말은 네가 지어. 그러니까 온갖 상상이 다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괴태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안 하시고 어느 선까지 이끌어주시고 난 다음에 결말은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죠?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결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야유회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쉼은 맡김이거든요. 오늘도 못 맡기고 그냥 촉촉해 하는 분들이 있죠. 할 일 많다 그러고. 그때 저는 그 병자같이 보이더라고. 아니 오늘 같은 날까지 뭐 할 일이 많다고 잘하고 바쁘고 잘해. 그리 많이 열매 맺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이럴 때 쉴 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힘을 얻어요. 창의적인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사업상에 문제가 안 풀리던 거 산에 걸어가다가 파트너 만나가지고 일이 풀리지 않아요? 논문이 안 써지다가 걸어가다가 뭐 돌멩이 한 대 맞고 이거네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타이어 바뀌겠죠. 이렇게 꽉 끼어 있는데. 아무리 잡아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뭐 자동차 크레인 갖고 해도 안 되던데 지나가다 보면 내가 그래도 되잖아요. 바람 빼면 되잖아. 바람 빠지니까 밖에 쑥 빠져버린다 그러죠. 그럼 다시 바람 넣으면 되는 거지. 공기 뭐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초조하니까 계속해서 압력 더 힘 그래서 더 끼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바람 빼게 만들어요. 우리 현악기,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도 보통 때 줄 풀어놓습니다. 줄을 풀어놓지 않으면 그 끊어지거나 계속 늘어나서 제대로 음이 안 나오잖아요. 연주할 때 빼놓고는 줄을 풀어놓는다고요. 여백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일 때 이 텐션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싸구려 악기 같이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더 조이고 더 조이고 더 조이고 그러면 그 기계 저 악기 망가져요. 제대로 못 쓴다고. 여러분이 정말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해서는요 맡기고 쉼이 있는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맡김의 표현이고 쉼은 능력입니다. 아름다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또 맡기는 믿음이 자라는 우리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사 주가 일하시네. 오병이어도 뭐 주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겠죠. 오늘도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끝나고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좀 여유롭게 다 여유롭게 하세요. 그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0%쯤 더 하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이게 원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풀이하면서 역사는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